그 선배한테 아마 가장 안타를 많이 맞은 걸로 돼. 그게 그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선수가 좀 어려웠고 내 재주껏 던져서 내 레포트를 하면은 이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지 뭐. 근데 이게 다 지는 거. 경기 올라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양남 전서 2타자는 진짜 너무 어려웠다. 야 이거 넘을 수 없다 2타자. 있었나요? 아 일단 장성호 선수가 좀 어려웠고 아 그리고 이제 잘 이제 쉽게 안 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좀 되돌아보면은 투수란 것은 내가 몸이 좋을 때는 어떤 타자도 뭐 저기 아무리 어쨌든 잘 쳐 3할이니까 어느 타자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뭐 7, 8번도 어렵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의 그런 것도 있지만 투수가 어쨌든 우위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컨디션만 좋으면은 어떤 타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자한테 안타나는 맞아도 다음 타자한테는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홈런만 안 맞으면 되니까. 예, 맞아요. 점수는 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더라도. 예. 혹시 방송 전설도 정말 이 타자 정말 현역 때 정말 아, 네, 싫다 한 사람 누구요? 그 MBC 그 당시 MBC라고 했죠 초창기 때 MBC 청룡 예. 김용달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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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달. 네. 그분한테는 이거 뭔 될까 고민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선수한테 내 포테를 던지는데 네. 내 생각대로 좀 꼭 안타를 맞으니까 그 선배한테 아마 가장 안타를 많이 맞은 걸로 돼. 그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아, 그래서 그 타자만 안 나오면 어디 던질 때가 뭘 던질까 고민을 하는 거야. 아, 꼭 이렇게 투수들은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만들어준 타자.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팀 소속이든지 간에 그때 김용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싱커를 던진다? 또 치고. 슬라이드 된다? 그것도 치고. 다 쳐버리네. 다 쳐요. 커브도 치면 이번에는 커브로 승부해봤다면 그것도 치고. 이게 트라우마. 이게 그 선수가 딱 나면 어머. 이제 어머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곤란한 상대하기 곤란한.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네로라는 이만수 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 쟁쟁한 사람들이 나와도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수만 나오면 막혀버려요. 천적 관계가 있는 건. 생각이 막혀버려요. 투수는 5, 6구를 미리 긴 거는 6구, 5구, 3구까지는 기억을 해놔야거든요. 이거 안 통하면 이거 던지, 이거 뭐든지 뭐든지 나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투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막혀버리는 타자는 반드시 있다. 나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라우마. 이 앞주 게임에 이거 던져서 맞았는데 그 다음 게임에 또 이것도 또 맞아요. 또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선수만 나오면 생각이 흐트러져. 박야구님이 주셨는데 방송원 전설 당대 최고의 타자였던 장효조 선수 상대하신 적 있냐고. 예. 어떤 느낌이신가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단타를 많이 맞았다는 기억이 없으니까. 장효조한테도. 장효조나 이만수 다 뭐 내가 내공으로 다 잡을 수 있는데 김용달만은 힘들었다. 네. 와 이거는 뭐. 김용달 팀이 코치님 굳이 계속 연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 뭐 아니지. 뭐. 내가 유명한 투수도 아니고 뭐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그 지금 느끼는 나중에 느끼는 이분이 타이 코치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 타이 코치를 유명하고 잘 하셨잖아요. 네. 그게 투수리야 생각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선수 시절에도. 저 선수 공은 이 공을 치겠다, 저 공을 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겠지. 최양남 선수도 혹시 정말 기억에 남는 힘든 타자 장성호 말고 혹시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사람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제 그런 컨디션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야구가 쉽다 생각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야구가 쉬워지면 사실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컨디션 안 좋으면은 어떤 차도 어느 팀의 그 쉬운 차도 되게 어렵게 던졌던 기억이 있고 내가 컨디션 좋아할 때는 그 누구도 그냥 쉽게 던졌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그냥
조금 컨디션 좋을 때도 성우가 나를 막 괴롭혔던 그 기억 하나만 있네요. 아, 근데 얘기하는 거에서 느껴보는 건 두 분은 예, 자기 구질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있으시네요. 예. 타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구질에 대한 자존감 같은 건 확실히 느껴지네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투수가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은 타자는 잘 쳐야 3할인데 나한테 3할 치는 경우도 없단 말이에요. 다른 투수한테 쳐가지고 3할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상대적인 어, 거니까. 네. 네. 나한테 쳐봤자 안타나 쳤다 그래도 뭐 주자 없을 때 나한테 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가게 그 되면 투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볼 빠름이 아니고 네. 마운드의 자신감과 내공에 대한 자부심 이거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기 공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죠. 내가 내 재주껏 던져서 내 레퍼토리대로 하면은 이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치는 거지 뭐. 근데 이게 타자 치는 거 경기에 올라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세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진짜 속된 말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감 가질 수 있겠어요. 격보고 자신감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격보고 던지면서. 네. 다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 시작해가지고 계속 투수를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벤치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중1 때도 투수에도 중앙급은 했어. 네. 이때부터 또 에이스. 고등학교 가자마자 고1 때부터 에이스였어, 난. 영남대 가서도 제일 선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 이제 공 구질에 대한 자신감은 네. 늘 있어. 공은 빠르진 않았지만 난 내 자신 스스로 알죠. 그러나 어떻게 던지면 타자를 상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노하우는 막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였고 자신이 있었던 거고. 네. 퇴근 본능이 가지고 이제 쉽게 이제 승부를 하잖아요. 아, 퇴근 본능. 빨리 끝내 가지고 네. 이제 해외에서 오퍼 오면은 그때는 자기가 풀어달라. 33세. 다른 데서 부산에서 외국에서는 오퍼 올 일이 없고 계약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 좋네요.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본인 생각대로 낭만을 즐긴 것 같아요. 하, 야구의 낭만 가게. 도전 전설로 하죠, 그냥. 도전의 전설. 네, 도전의 전설로 하죠.